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희 그 연세대학교의 고유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사실 저희 민화의 고유 색깔도 파란색이거든요. 오늘 진짜 저희도 재밌게 보셨습니다. 한 명씩 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민호입니다. 호스. Is that true? Yes. 오키도키요. 아, 저는 그거 인사법이 있어요. Hey,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구지? 아니, 승우입니다. One more time. Hey,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구지? 아니. 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휘나 이소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휘나 마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휘나 마찬 김진혜입니다. 와, 제가 지금 이거 인이어라는 걸 끼고 있거든요. 왜 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방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저희가 소리를 잘 못 들을 지경이라서. 저희가 노래를 못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끼고 나왔는데, 아, 장난 아니네요, 진짜. 이거 끼고 있는데도 여러분, 환상 소리가 다 들리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뭐, 앞에 공연하신 분들 때문에도 더 이렇게 좀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가수분이 나오기 전까지 더 분위기 제대로 만들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저 스탠드 마이크가 필요해가지고 이것을 내것도 뭐지? 이거 니가 가져가. 내것도 아직도 니가 가져가. 이렇게 가져가. 본인 자리 거기 나왔어. 한 번 아, 여기 실제는 주점 같은 것도 하나요? 이따가 네. 아, 근데 진짜 제가 계속 생각한 분들 뒤에서 대기실에 대기할 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즐기는 게 함께 즐기는 게 오늘 저희도 여기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더 같이 신나게 뛰어 놀아주세요. 네. 비록 저희 노래가 막 엄청 신나고 그런 노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즐겨주시면 정말 재미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곡, 저희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인 Baby Baby. 거리껏 다 같이 취해봐요.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9시 10분에 저희 JTBC에서 저희 관대 친구들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굉장히 죄송스럽고 성부스럽네요. 아 저희가 근데 그 연세대 하면 그 떠오르는 그 응원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방송에서 막 봤거든요. 그거 혹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을까? 축제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게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한번 저희가 선창하면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아카! 누나 이런 거 하나 만들까? We the team, we the show, we the 치치 쳐쳐쳐 저희쯤에서 저희가 예, 다음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건 조금 비교적 신나는 노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워낙 또 엘리트 분들 아니니까 들어보시고 이 후렴구 가사나 멜로디가 또 기억에 남으신다면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노래 센치에 불러주세요.
점프해라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저희 리드에 따라서 함께 즐겨주시면 진짜 재밌는 노래 될 것 같습니다. 첫 합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꼬마가 아닌데 꼬이라고 내 시선
남자분들 표정 왜 이래요, 지금? 괜찮은 거 맞아요?